자, 이 시간에는 방정식 문제 한번 우리가 1학기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75쪽입니다. 1번부터 볼까요? 다음 중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재 A살인 수정이 5년 후의 나이는 A 더하기 5살이 되겠죠. 5년 후니까 플러스 5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이건 맞고요. 극장에서 한 명의 관람료가 8,000원일 때 A명. 그럼 관람료 8,000원에다가 8,000원씩 A명이니까 8,000원하고 A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8,000A가 되고 맞죠? 3번 시간. 자, 시간은 어떻게 보죠? 시간은 이거 기억하라 했죠? 거속시.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이 얼마입니까? 30분의 거리가 X 맞죠? 맞네요. 4번. 길이가 X인 리본을 5등분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X에요, X. 네, 5등분 한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여기가 하나가 얼마가 됩니까? X를 5로 나눈 거게 되겠죠? 5분의 X, 5분의 X, 5분의 X. 균등하게 나누었기 때문에 5분의 X. 그래서 맞죠? 그 다음 5번. 3개의 X1. 자,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 3개가 이게 X1입니다, X1. 근데 사과를 9개 샀답니다. 근데 9개 샀으니까, 이게 벌써 3개잖아요. 그러니까 9개니까 3만 곱하면 되겠죠. 9를 곱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9개가 되겠죠, 9개. 가격은 3X가 되겠네요, 3X. 그리고 만 원을 냈답니다. 그럼 만 원에서 3X를 빼야겠죠. 9X가 아니고 3X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저 5번이 좀 헷갈리게 나오긴 했네요. 3개의 X1이에요. 근데 9개를 샀으니까 이게 3개죠, 3개. 그러니까 곱하기 9가 아니고 3을 하면 되겠죠. 정답이 5번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다음 중 옳은 걸 골라라. 자, 곱하기를 생략하는 거죠. 곱하기 생략하는 거. XY니까 XY 제곱이 되고 0.1 곱하니까 0.1에 xy 제곱 이렇게 되죠.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3하고 a를 곱하니까 일단 3a가 되고, 그 다음 2하고 b를 곱하니까 2b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는 거죠. 틀렸죠. 자, 3번은 곱하기로 고칩니다. 5 곱하기 a 곱하기 b분의 1이 되죠. 그럼 b분의 5a가 되죠. 오, 3번이 정답이네요. 자, 4번은 여기부터 해야죠. 어떻게 됩니까? x 더하기 y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x 더하기 3분의 y 이렇게 되겠죠? 틀렸네요. 5번도 곱하기로 고치면 a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b가 되니까 4분의 ab가 돼서 5번도 틀렸네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문제는 또 2번하고 비슷하죠? 곱하기로 다 고쳐주면 됩니다. 곱하기로. 자, 일단 가로부터 해야죠. 일단 a 나누기 b 곱하기 c분의 1 여기부터 해야 하니까 가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a 나누기 c분의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곱하기로 고쳐야 되죠. a 곱하기 b분의 c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b분의 ac가 되죠. b분의 ac. 자, 그래서 이 결과는 b분의 ac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번부터 b분의 ac가 나오는 걸 찾으면 되겠죠. 1번부터 해볼까요? a 곱하기 b 곱하기로 고칩니다. 곱하기 c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a 곱하기 c분의 b가 돼서 c분의 ab가 되죠. 그렇죠? 1번은 정답이 아니네요. 그 다음 2번. 2번은 앞에부터 해야죠. 괄호가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 a 곱하기 b분의 1 나누기 c가 되죠. 그럼 b분의 a 나누기 c가 되니까 b분의 a 곱하기 c분의 1이 돼서 bc분의 a가 되죠. 2번도 정답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네요. 3번. a 곱하기 b가 괄호가 쳐져 있으니까 그냥 ab로 하면 되겠죠. ab 곱하기 나누기 c니까 곱하기 c분의 1. 그럼 c분의 AB가 되네요. 정답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다음 4번. 자, A 나누기 하고 B 곱하기 C를 먼저 하죠. 그럼 BC 이렇게 되죠.
그러면 A 곱하기 BC분의 1이 돼서 BC분의 A 이렇게 되겠죠. 정답이 아니네요. 그 다음 마지막 5번. A 곱하기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야죠. B분의 1을 하고 곱하기 C. 이것은 가로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합니다. B분의 AC.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괄호를 먼저 하겠다. 그 다음에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겠다. 이두 가지를 생각해주면 됩니다. 역수를 이용해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괄호가 있으면 괄호부터 항상 먼저 해라. 자, 그 다음 4번. 4번은 대입하는 문제네요. 대입. 자,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고, B에다 2분의 1을 넣어라. 자, 1번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 곱하기죠. 2b는 2b라는 것은 2 곱하기 b를 말하죠. 자, b에다 2분의 1을 넣습니다.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3이 되고 약분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네요. 마이너스 4. 그렇죠? 자, 2번. a랑 b를 곱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네요.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 3번. 마이너스 하고 A의 제곱. 이 A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 플러스 CB 곱하기 B의 제곱. B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마이너스 3의 제곱은 3이 6 아닙니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에 9가 되는 거죠, 9. 얘가 9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9가 되고 더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죠.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 플러스 4, 1은 4, 4, 3, 10에서 3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예, 마이너스 6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 이게 어렵다. a분의 3. 분수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3분의 3.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 곱하기 b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이걸 했어야 되는데, 다르게 썼어야 되는데, 요걸.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아까도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풀었네요. 헷갈리니까 색깔을 다르게 해서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2는 2, 2는 4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자, 5번 A 색깔 달리 해볼게요. A 값이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4 곱하기 B. B가 얼마죠?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 2는 2, 2는 4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다 계산했고, 가장 작은 걸 고르랍니다. 가장 작은 것은 마이너스 절대값이 가장 큰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죠? 자, 4번 식 이걸 뭐랍니까? 식의 값이랍니다. 값. 대입을 해서 식의 값을 구하는 거죠. 자, 그다음 5번. 다항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골라라.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다. 아니죠. 3이죠. 틀렸죠. 선생님 말 거꾸로 했네요. 상수항은 3이다가 아니고 마이너스 3이죠. x의 계수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틀렸죠. 2분의 x라는 것은 2분의 1의 x니까요. 항의 계수는 하나, 둘, 세 개죠. 틀렸죠. x제곱의 계수는 마이너스 1이다. 그죠.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제곱인 거죠. 요게 바로 x의 계수가 되니까 4번이 정답이고, 제곱이 있으니까 2차식이죠. 5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6번 1차식을 골라라. 자, 6번 1차식을 골라라. 아이고. 1차식. 자, 이거 분모에 있으면, x가 분모에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분소식이라 합니다. 틀렸고. 1차식 맞죠? 1차식 맞죠? 이건 상수항이죠. 0차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2차식이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됩니다. 니은하고 디귿이 있습니까? 예, 3번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계산 문제입니다.
자, 먼저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칩니다. 마이너스 25 플러스 10x 곱하기를 하면은 역수가 되죠.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분배 법칙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5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 그 다음에 10x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 가운데가 얘가 더하기니까 얘가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고 이걸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더해주면 됩니다. 야, 마마니까 플러스가 될 것이고 약분하죠. 5, 1은 5, 5, 25, 5, 3, 15가 되죠. 15.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해주면 플러스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5, 1은 5, 5, 20이니까 2, 3은 6x. 이거를 더해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x를 앞에다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15가 돼서 주어진 ax 플러스 b와 비교를 하면 얘가 a겠죠? 그 다음에 얘가 b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 되고 b가 15가 돼서 그걸 더해주면 9가 된가요?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 8번. 자, 도전 고난도네요. 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x 더하기 y를 먼저 하세요. 여기를 먼저 할 겁니다.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통분해야죠. 이때 통분. 분수의 덧셈이니까 통분을 하면 1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12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럼 3, 4, 10이니까 얘가 4가 되고, 4, 3, 10이니까 3이 돼서 계산해주면 12분의 1이 됩니다. 그쵸? 거의 다3 곱하기 1을 하는 거죠. 3 곱하기에 1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다시 쓰면 z분의 4분의 1이 됩니다, 얘가. 자, 마찬가지로 계산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 y 더하기 z를 하겠습니다. y 더하기 z.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그러면 이거는 쉽네요. 마이너스 4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4가 돼서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z 더하기 x. z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x 3분의 1 이렇게 되죠. 통분해야겠네요. 마이너스 12분의 플러스 12분의. 자, 분모가 다르면 항상 통분이라는 걸 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4, 3, 10이니까 3, 3은 9가 되고 3, 4, 10이니까 4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2분의 얼마가 됩니까? 5가 된가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되죠.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번 분수라고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했어요. a분의 b분의 c분의 d를 계산하는 방법. 자, 분모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 분수를 나누는 요 분의 요거에 가까이 있는 게 곱해져서 분모로 가고 bc분의 멀리 있는 게 곱해서 분자로 간다. 요렇게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기억합니까? 자, 이 방법을 이용해야 돼요. 자, z에다가 일단 바꿔서 넣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들어가죠. 지우고. 지우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얘를 차라리 지웁시다. 얘를 지우고. 이어서 해볼게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어가지고. 자, 그러면 z가 얼마였죠? z가 마이너스 4분의 3분의 4분의 1 이렇게 됐었죠. 자, 이걸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하나 있죠.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4, 3, 12분의 1, 4는 4. 이렇게 돼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 두 번째 거. x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1분의 마이너스 1을 분수로 쓰면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한 개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1분의 3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y분의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지금 요거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요거 마이너스는 빼고 요것만 지금 요거 따로 지금 세 개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마지막에 합칠 거예요. y분의니까 y분의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마이너스 12분의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고 이렇게 곱해주면 12분의 4, 5, 20 이렇게 돼서 약분해주면 4, 3, 12분의 플러스니까 4, 5, 20 3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요식을 다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빼기 3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3분의로 그냥 다 통분을 할까요? 그럽시다. 3분의로 다 통분합시다.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3, 3, 9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되죠? 그럼 다 마이너스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이거 분수의 덧셈입니다. 덧셈 곱셈 아니에요. 마마마 해서 마이너스가 3개여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 이것도 더하기로 하면 더하기로 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구조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5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15가 된 거예요. 15. 예. 그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3, 1은 3, 3, 5, 15에서 마이너스 5가 되네요. 정답 있습니까? 네,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이 8번 문제는 도전 고난도라고 해서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고 해야 될까, 복잡하다고 해야 될까 모르겠지만 어려우니까 두 번, 세번 반복해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풀어야지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범분수라는 이런 계산법. 요 계산법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분수의 덧셈, 뺄셈에서는 통분을 한다. 이 개념을 알면 8번 문제 풀수 있겠습니다. 고생했어요.